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바일은 바로 주먹 키우기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약간 뭐 기사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여관이라고 해야 되나,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목도 축이고 배도 불리고 잠도 좀 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관리하던 우리 주먹. 딱 보면 배경이 약간 조선시대 그런 느낌 나죠? 일단은 호떡을 만들래요. 이게 아마 나그네들에게 제공할 거 첫 번째 호떡인 것 같습니다. 호떡 만들어볼게요. 꿀떡 꿀떡. 야, 호떡 이렇게 쉽게 만들어? 자, 일단은 350개 모으라고 했으니까 저의 이 손가락 신공으로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일단 홀떡 모아주면 새로운 시설을 구입할 수가 있네. 호떡 마스터 주모. 뭐? 일꾼을 고용하자고? 그래, 알바를 써야죠 주모.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손가락 부러지겠다고. 알바 좀 구해주십시오. 난 주방에 남은 자리가 있나 확인해볼게. 자, 알바를 구할 수 있는 건가? 아, 지금 여기에 중놈이라 그래서 얘 지금 호떡을 만드는 노예를 한 명 고용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호떡이 36, 37 이렇게 쌓이네. 이 조선시대에는 통화가 호떡으로 되나봐요 여러분들. 예, 호떡이네요. 일단 강화를 한번 해볼까요? 55호떡 강화 2레벨. 그럼 뭐가 좋아져? 한번 터치에 3호떡 찍어버리기. 와, 진작에 이걸 할걸.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호떡 만들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네. 한번 찍을 때마다 5개 호떡 플러스. 야, 쓱 끝내준다. 오케이, 레벨업 달성. 호떡 생산량 플러스 50%. 우리 주막에 오시면 호떡을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 자, 영업 개시 잠금 해제. 영업 개시를 어떻게 하지? 호떡 마스터 주먹. 손님을 받을 준비가 다 완료됐어. 아, 지금까지 아직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네요. 역시 손님이 영 없더라. 나의 투척 실력을 잘 지켜보라고. 뭘 던지? 주먹, 여기 호떡 하나. 어, 손님 왔다. 호떡을 던지나? 아니, 이게 참 게임 잘 만들었네. 멀리서 던져서 강아지 먹이 주듯이, 동물 먹이 주듯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 네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호떡을 찍을게요. 아, 뭐야 이거. 아니 뭐 체력이 왜 이렇게 세? 아, 보스도 오네. 보스 손님. 아, 위에 체력 게이지가 있구나. 이 호떡으로 손님들 돌려보내야 돼요. 주막에 덮치기 전에 손님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미션도 있네요. 잠깐만, 종업원 관리 이거 뭐지? 일단 요걸 한번 해제해볼게요. 지친다. 그래, 주모도 지칠 것이야.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혼자 대응하려니 아무래도 힘이 딸리네. 종업원을 고용. 그래, 서빙을 고용해야 돼. 지금 주모가 서빙 입으로 호떡과 서빙 계속 직접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서빙을 또 늘리는 거야. 서빙 알바 영입합이. 일단 영입할게요 한 명. 자, 쓸만한 녀석이 머슴 돌쇠. 주모 나오면 또 이거 돌쇠가 빠질 수가 없죠. 야, 돌쇠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넌 밥 줄 테니까 그냥 던지기만 해. 알았어? 쌀밥 당연히 주지. 오케이! 일단 쌍피다. 자, 여기서 이제는 호떡을 더 저도 더 찍어내고요. 저 호떡을 안 찍을 순 없어요. 호떡 찍어내고 화덕하고 뭐 그런 거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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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레벨 30 찍었죠? 오케이. 딴 걸 일단 연구 강화를 좀 시키자. 가끔 보상 주는 거? 신기한 물건 주웠어. 물그릇인데요? 아니야, 잘 봐봐. 여기 뒤에 뭔가 쓰여있잖아. 어디 보자. 이 그릇은 고조선 때부터 전해져 왔으며 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리라. 어떤 행운일까요? 랜덤으로 뭐 보상 같은 거 주나 본데? 이거 산신령이다. 눌러볼게. 야! 광고 보면 24,000냥? 해잘 없습니다. 무조건 볼게요. 오케이! 이거 얻어보겠습니다. 과연 뭘까? 모해, 화덕. 그 다음 단계는?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유. 응, 무슨 일이야? 제가 호떡을 옮기다 실수로 땅에 떨어뜨렸는데. 아니, 음식 감수 잘하라고 했잖아 임마. 진짜 떨어뜨린 자리에 호떡이 자라나던데 유? 아, 뻥 아니지? 뭐야, 농장? 호떡 농장? 야! 초당 300개야. 와, 호떡 농장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84만원 84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업그레이드 좀 시킬게요. 고운 밀가루. 호떡 만들기에 생산 효율이 3배 증가. 오? 와, 이거 무조건 해줘야죠. 호떡 만들기를 하면 내가 이거 찍어주는 게. 와, 96이다 플러스 3배 증가해가지고. 한동안 손가락 좀 빠지게 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자, 벽조목 몽둥이. 게시판 설치. 이거 뭐야? 달성 과제가 잠금 해제됩니다. 야, 퀘스트 주는 것도 업그레이드 했거든? 퀘스트 신참 호떡국. 오, 이거는 숨어있는 걸 그냥 지금까지 달성했던 다 얻을 수 있네. 이거 완전 꿀이잖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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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 예스! 야, 이거 뭐야? 어마어마한 양의 호떡을 즉시 획득이 있어. 많은 양의 호떡을 즉시 획득. 이거 한번 눌러볼게. 와우, 멋지네요. 연구 강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앗 호떡. 호떡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씨앗 호떡, 녹차 호떡, 공격력 세지게. 오케이!
드디어 주막! 돈 벌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해줘야 돼. 주막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후! 자, 곡괭이 농장의 생산 효율 2배. 오, 좋았어. 완료한 달성 과자 한 개당 호떡 생산량이 1% 증가. 종업원 한 명 더 영예. 김도끼? 이 누구야? 여기가 그 호떡을 판다는 그 주막이요? 그렇긴 한데 어쩐 일로 조선 천지에 지금 소문이 쫙 퍼졌어. 와, 공격력 봐라. 그래, 쫙쫙 해주고. 와, 이제 한 방에 다 보내는구나. 설마 전에 제안이 하나 왔는데 말이야. 상인이 호떡 팔아보지 않겠냐더라고. 당연히 허락했지. 모든 건 다 최고의 주막을 위한 길이야. 그리고 뭐 이자? 그럼 야, 이거 은행 개념도 생기나? 아, 그러니까 우리 호떡을 상인한테 약간 체인점 내주네. 분점 내주네. 오호! 주모가 똑똑해 그냥 아주 그냥. 어, 체인점 내줬어. 자, 쭉쭉쭉 찍어줄게요. 보스 나왔습니다. 보스 스테이지인가? 아, 보스 깼구나. 자, 이쯤에서 상점 가가지고 예, 엄청난 양의 호떡 한번 딱 얻어주시고요. 자, 또 비치가 20개 모아졌기 때문에 뭐 지를 만한 거 있나 봅시다. 밑에는 쭉 보니까 아, 무한의 호떡 뭐야? 초당 10번의 속도로 자동 호떡 생산? 야, 그러면 드디어 내가 이 클릭에서 벗어나는 거네, 여러분들. 자, 무한의 호떡 눌렀습니다. 적용! 야, 이게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네. 1분 30초 동안이네. 자, 무한의 호떡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뽑아대고 있습니다. 요럴 때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시장 하나 딱 사주고요, 바로. 오케이, 좋았어. 야, 이제 돈이 좀 잘 안 쌓인다. 어, 등치들이 커져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없는데? 훈련이나 시켜야 되나? 훈련이나 좀 시키자. 어, 훈련에 너무 소홀했어.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자, 시장 다음에 이게 참 궁금한데. 아, 시장을 더 사는 게 맞겠지, 일단은. 그래, 시장으로 일단 늘려놓자. 어? 환생잠금 해제?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 주막과 종업원을 영원히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재화를 얻을 수 있대. 아, 제가 환생을 좀 자주 해봐서 아는데 요거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가 피눈물 나더라고요. 예. 자, 저는 이 시장 다음 단계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돈 모아볼게요, 지금. A few moments later. 자, 다음 단계를 가면 뭘까? 시장 다음에 뭘까요? 어쩌지? 무슨 일이야? 드물게 우울해 보이네. 더 이상 마을에 호떡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없어. 이대로는 조선 최고의 주막을 위한 내 꿈이? 예, 그럼 옆마을은 거기도 물어봤어? 옆마을? 야, 점점 영토를 넓히네요. 마을에서 이제 호떡을 찍어내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대로 켜놓고 다음날 되면은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약간 방치형 그런 거네, 이게. 어, 이제 단어가 생각났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밀었던 환생 요거 보시면은 루비 같은 거? 에메랄드 같은 거 주거든요. 65개 주고 뭐 이러는데 요걸 써가지고 모든 시설의 호떡 생산량을 영구적으로 225% 증가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네. 한마디로 기본적인 패시브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또 진행을 새로 할 수 있다. 요런 거네요, 환생이. 환생. 와, 좋은 인생이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어, 보너스까지 해서 이 에메랄드가 많이 생겼고 여기서 호떡 생산량 증가를 해주면 와, 이런 식으로 늘어나네. 공격력 증가 225%. 이런 식으로만 대충 올려줘도 상당히 플레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거 새 출발 하려고 하니까 아, 허무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인가. 태초 마을.